난 엄마가 다행히 세탁기 샀어요. 그래서 세탁만 하고 널만 하면 돼요. 예전에는 직접 손 빨래야 돼요. 그게 먹어요. 꽃. 바나나 꽃. 오. 지금 진액이 쭈쭈쭈쭈 흐르고 있어요. 이쪽은 좀 많이 컸어요. 자. 샤바게테 아직 점심시간. 지금 집 근처 옷 만들어주는 가게 왔어요. 제 옷. 전통 옷인데 좀 3년 전에 만들었을 때 지금 하고 살 좀 쪘어요. 그래서 좀 언니 부탁해서 좀 느리는 그 작업을 부탁하러 왔어요. 일단 다 만들고 저녁에도 가지러 올 거예요. 언니, 오빠, 점심 시간 다가와서 열심히 요리하고 있어요. 이게 조개인데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는 많이 먹어요. 이게 요리 그 삶아서 그 야채랑 이렇게 같이 먹고. 네. 이거 엄청 많이 안 매워요. 근데 맛있어요. 자고. 큰 오빠가 자르고 있어요. 이미 이렇게 작업하면 나중에 익을 때는 잘 뜯어 나와요. 네. 오빠랑 동생 같이 도우고 있어요. 오. 안녕하세요. 오늘 캄보디아 도착한 지 1일 됐어요. 그 점심 먹고 이제 집 우리 집 좀 차근차근 둘러볼 수 있고 네, 좀 영상 찍고 추억 남기려고요. 네, 우리 집은 작지만 네, 그래도 좋고 여유 있고 애들이 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서 좋아요. 지금 우리 집 좀 소개할게요. 본격적으로 계속 찍지만 계속 저희 집 계속 찍지만 그래도 과일 있는 것들 좀 찍을게요. 이거 투렌하고 겉으로 보면 좀 비슷해요. 근데 맛도 좀 다르고 그 생긴 것도 달라요. 안에는 네. 지금 많이 열렸어요. 아래도 계속 열려요. 이거 거의 1년 내내 계속 열리거든요. 네, 열대나무예요.
우리 집에 생각보다 부추가 많이 있어요. 엄마가 많이 심었어요. 다 부추예요. 허브가 있네요. 오, 우리 집은 이 나무가 있네요. 저 이름 제대로 모르지만. 얘들아, 올라가지 마. 너무 뜨거워, 안 돼. 내려와. 내려와. 살았다. 지금 밖에 엄청 뜨거워. 얘들이 자꾸 집에 올라갔다가 내리다가. 짜먹은! 짜먹! 우리 집 뒷모습은 아빠 일하는데 어머 이렇게 그려요. 그 사탕수수 받아서 그린 다음에 액을 나온 거예요. 근데 며칠 동안 우리 집은 행사가 있고 좀 바빠서 아빠가 그냥 며칠 동안 안 왔고. 오. 여기는 좀 잠고 노는 그 공간인 것 같아요. 지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. 이거 바나나가 오, 잘 익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우와 보기는 좋고 맛도 좋아요. 이 바나나는 달고 좀 단단해요. 안에는 네. 이게 파파야 나무예요. 파파야. 우와, 파파야 많이 열리네요. 이 나무가 지금 나이가 아마 4년이 된 것 같아요. 이번 그 파파야 나무가 계속 이렇게 열매 나고 쭉쭉쭉쭉 올라가요.